4세대 신형 카니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또 이 공간에 아트원 올인원 파워뱅크 330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패널도 정리가 된 상태고요. 자, 오늘의 영상 주제 3박 이상 카니발 차박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소화기가 여기로 왔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 여기로 릴레이 휴즈박스 옮겨졌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4월인데 이렇게 더우면은 정말 올 여름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만 그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은 계속 출고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전기장치 아트원 파워뱅크 올인원도 장착이 되어 있다고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황제 차바 6인승 그래도 할 거는 다 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열 쪽에 제가 앉아보는데요. 자, 1열 쪽 본 차량 역시도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1열 쪽에는 보조 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 커블더 요즘에 자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 냉온 커블더 아마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순정 기아 하이리무진에 있는 냉온 커블더와 동일한 부품 아트원에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아트원 지사 혹은 장착점을 이제 통하시면 4세대 신형 카니발은 냉온 커블더를 어느 차에든지 장착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다는 거. 그리고 D컷 2열 카본 핸들. 와, 드라이빙이 정말 좋죠. 손에 땀이 차는 걸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열선은 이 부분에 들어오고 D컷이기 때문에 드라이빙 아주 좋습니다. 바닥 쪽에 라인 매트, 컬팅 자수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영상 주제는 나름 본 차량 할 건 다 했습니다. 뭐 D컷 2열 카본 핸들, 냉온 커블더, 그리고 현재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도 해 놓은 상태고요. 늘 설명드리지만 요트 바닥. 자, 사이드 스텝은 제외된 것도 한번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은 새들 브라운에 또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새들 브라운에는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용자 용도의 취향, 저격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현재 스위블링 즉 회전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회전 시트에 딱 누워서 뒤쪽엔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침대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뒤보기 가능하죠. 그리고 본 회전 시트는 전후 좌우가 한 레바로 이루어지고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것도 아트원 회전 시트의 장점이고 이렇게 햇빛이 강할 때 어우 허니콤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주름식 커튼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앉아봐야죠. 침대 시트 승차 모두 이렇게 성인 제 키가 170인데 시트가 뒤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닿지 않게 고개를 살짝 숙여주면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이렇게 회전 시트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하게 되면은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그래서 요즘에 회전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의 모니터는 후석 쪽에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더운 날에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죠.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에어덕트 구조가 이렇게 펠리세드 확산형으로 되어 있는데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의 장점이고 여름철에는 정말 중요한 부품이 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1열과 2열 쪽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도 전기장치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석 쪽에서 이어나갑니다. 전동 침대 시트 침대 모드는 모두가 아시죠. 이렇게 앞으로 밀은 상태에서 뒤로 누우면은 이렇게 바로 전동 침대 시트가 되고 좀 전에 전기장치는 서두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트원 올인원 파워뱅크 330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아날로그 방식 채택했고 방석이 등판과 이렇게 수평이 될 때 완벽한 수평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펼치면은 당연히 펴지고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를 했을 경우에는 뒤보기가 가능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누워서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겠죠. 자, 더불어 아트원 스위치 쪽도 한번 설명드립니다. 무시동 히터는 길게 누르면 당연히 작동이 되고요.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전원. 자, 본 스위치는 바로 캠핑 등 스위치를 이렇게 별도로 스위치했고 도어
도어는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XT90은 아마 없앨 겁니다. 이거는 바로 전기장치에서 뽑아 쓸 수 있도록 할 거고 앞으로 없앨 거고 USB 그리고 12V C가 아울렛 그리고 220V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에서 패널을 상부 쪽에 고정을 했고 아래쪽도 수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본 차량은 이렇게 회전시트, 냉온 커블더, 리무진 시트, 요트 바닥 그리고 전기장치 아트원 파워뱅크 330을 설치를 해서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아, GV252번 영상 찍다가 배터리 다 돼가지고 손님 차는 출고했고 마무리는 해야 됐고 어찌하나 걱정입니다. 그래도 마무리 잘 해야 되겠죠. 자, 본 차량 아트원 데모카고요. 자, 지난번 영상에도 보내드렸지만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기타 전기 배선들이 복잡한데 아트원 올인원 330으로 하면은 좀 더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즉 300A 그 다음에 3000W 인버터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 그리고 실제로 암페어수도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면은 아트원 올인원 330으로 가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카니발 차박 많이 늘고 전기장치도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무시동 에어컨은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 300A 가지고 무시동 에어컨을 틀면은 5시간이면 전기 그냥 바로 박살 납니다. 그래서 아트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여름에 지금 4월이지만 상당히 덥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휴식을 취할 때 한낮에는 이렇게 그늘이 없으면은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실내 송풍구 즉 아트원의 자랑이죠. 이렇게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사실은 네 군데에서 이렇게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시동 에어컨 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동을 틀고 에어컨 상부에서 바람 나오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답. 무시동 히터는 전기를 별로 안 먹지만 무시동 에어컨은 상당히 많이 전기를 먹습니다. 자, 요즘에 카니발 차박도 많이 늘고 황제 차박 그리고 본 영상에서 보여드린 2열 회전 시트 그리고 냉온 커블더 인기도 많습니다. 더불어 아트원에는 이미 많은 차량들이 출고되어서 리폼 대기 중입니다. 자, 4월, 5월 상당히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날에 나들이 계획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집 나가면 무조건 고생입니다. 그래도 집 나가서 나름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 차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전기장치가 있으면 한낮에는 이렇게 차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새벽 밤에 되면 역으로 무시동 에어컨보다는 무시동 히터를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 즉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차박 캠핑이 나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히터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리폼 튜닝들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현재 아트원에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 주신 분들의 원하는 용도 맞도록 꼼꼼히 마무리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